어제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 마감한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천스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걸까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로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코스닥이 20년 만에 이제 종가 기준인데요. 물론 장중에는 지난 1월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하여간 1000포인트 돌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해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또 오늘 의미 있는 복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시청자분들을 네. 맞아주셔가지고 긴 양봉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이지혜 기자도 그렇고 성종 기자까지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축하를 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닥이 2000년 9월 1일에 종가 기준으로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다소 부실하고 중소기업이 모여있던 탓에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코스닥인 만큼 이번 천 돌파, 천스닥 레벨업이 어느 때보다 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1.1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천선을 넘어서면서 종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006선에서 현재 코스닥 지수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 들어서만 3% 이상 올랐습니다. 3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130% 이상이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스닥이 거쳐온 과정을 좀 보자면 지수 자체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1996년에 천선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에 3000선까지 넘봤었다가 이듬해 500선까지 좀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졌었죠. 네. 이후에도 천선을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는 200선까지 그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랬던 코스피가 달라졌고 또 변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요. 코스닥이 우리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S&P와 비교해서도 저점 대비해서 눈에 띄는 강세를 시현 중이고 네. 중국과 일본 증시가 그동안 각각 9%, 79% 상승할 동안 13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도 전일 기준으로 411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시총 역시 2000년 말에 29조 원에 비롯했는데 무려 14배 이상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올해 시작하면서 천스닥을 우리가 너무 꿈꿔왔었는데 물론 1월에 뭐 장중에 잠깐 돌파했었지만 이후에는 사실 좀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천스닥을 찍었고 앞으로 이제 천스닥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이게 우리가 좀 지켜보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의 바람대로 그 안착을 좀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이번에 천스닥 돌파를 두고서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의 순매수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난해만 코스닥의 순매수 사상 최대 규모 16조 3천억 원 상당을 개인 투자자들이 샀고요. 네. 올 들어서도 5조 3천억 원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21조 6천억 원 매수 기조를 보였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이끌어지면서 힘을 냈다라는 평가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가 작년 저점 대비 이후에서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K-유딜 정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이런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 기업들 위주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그 배경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99년 말에는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이런 통신주들 그리고 IT, 금융 업종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면 이제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5G 같은 코로나 이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그리고 앞으로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대거 시총 상위권에 현재 포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혁신 기업들의 등장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좀 못 미치는 기업들도 상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그것을 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죠. 이 제도로 인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00개
개사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도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그 행보장이 펼쳐질 때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각종 언론에서는 지금 그 뭐랄까 개별 종목 장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보면 확실히 소형주들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최근 한 달 사이 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을 네네. 보였습니다. 코스피 소형주 지수를 살펴보니까 한 달 사이에 11.6%가 올랐더라고요. 네. 중형주와 대형주가 그동안 6%, 1.9% 같은 기간 동안에 오른 것에 비하면 탄력이 좀 소형주 쪽으로 많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2.5% 정도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박스권에 좀 갇혀서 답답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저평가 돼 있는 중소형주, 소형주로 특히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보고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재현될 때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어요. 그런데 유의할 거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대형주 강세로 국면이 전환될 수가 있다면서 이 중소형주라든지 대형주 키 맞추기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 흐름이, 이 추세가 지속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뭐 표도 봤지만 전 세계 어느 시장에 뭐 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급격한 상승률을 지금 네. 보인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외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 볼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관심 업종이라든지 투자 전략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좀 성장의 색이 짙은 종목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던 와중에 이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성장주가 많이 포진돼 있는 만큼 이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는 이런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이 중소형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려면 국내 내수가 좀 따라와 줘야 된다, 동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 코스닥 중소형주 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주 중심의 접근보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의 종목들, 경기 회복 국면과 동반해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실적이 반등이 가능하고 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부담이 낮은 업종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경래 대신증권연구원이 중소형 의류 중심의 소비재 업종의 종목들이라든지 수출 중심의 의료 미용기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높은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 시현이 가능한 종목들을 꾸려보자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